아,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네요. 집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아, 좋습니다. 건두부 무침에 들어갈 재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가 들어가고요. 파는 얇고 길게 썰 예정이고요. 당근은 채를 칠 예정입니다. 채를 칠 거고, 이 오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장피처럼 채를 칠 예정이고요.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무침 요리 같은 경우에는. 건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건두부 효능으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고 항암효과 및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파는 길고 얇게 썰어주세요. 당근 얇게 썬후 길게 채 썰어주세요. 오이를 얇게 채 썰어주시고요. 미나리 또는 제철나물을 넣어 풍미를 살려주세요. 건두부는 150g 준비하였습니다. 건두부는 겹겹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장씩 잘 떼어내셔야 합니다. 안 그럴 경우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두부를 반으로 접어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께가 딱 좋은 두께입니다. 중국식 식초입니다. 흑초라고도 하고요. 없으시면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을 넉넉히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건두부를 넣어 4분간 삶아주세요. 저처럼 찬물로 헹구지 않고 물기만 제거하여 면이 따뜻한 상태로 비벼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종 야채, 양념소스를 넣어 비벼주세요. 취향에 따라 식초, 설탕을 더 넣어 비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국식 건두부 무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제가 맛을 보고. 자. 아,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네요. 집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아, 좋습니다.